고기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직장인의 애환이 진짜 날아가는 퇴근런 하고 싶은 딱 그런 맛입니다. 청바지! 아이고 아니야. 우리 느낌대로 선곡해보자고. 야, 24년도엔 노비가 참 많아서 여기도 주막, 저기도 주막, 여기도 주막. 아,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이거 알 수가 없구만. 아휴, 이렇게 해서 그냥 대동육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소뚜껑? 아니, 소뚜껑, 삼겹살. 야, 이거 왠지 대동육지도에 기록될 만한 맛집의 기운이 스물스물하게 느껴지는구나. 오케이, 들어가 보자고. 이리 오너라. 야, 이 처음 보는 소뚜껑이구만. 여기 있다고 고기를 꺼먹으면 진짜 맛있겠어. 아니 근데 말이야, 아, 양반 사대부가 왔는데 주무도 안 나오고 풍악도 없고 말이야. 아니 지금 어디 갔어? 양반 사대부가 왔단 말이야. 혹시 무슨 일이세요? 자네는 주무 아니잖아. 자네보다 윗사람 부르라 그래, 불러.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어 뭐야 자네. 아니 뭐 드시러 오셨으면 제가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안내해 준다고? 네, 제가 자리로. 어머 자기야. 알겠습니다. 뒤쪽 자리로. 이렇게. 그래. 저 편하게 말씀 한번 같이. 네, 저희 말동무 좀 되어드릴까요? 그래. 아니 내가 독상하는 게 좀 그래서 그래. 좀 앉겠습니다. 그래. 야, 이 몸을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힘이 강한 것 같아. 아니 뭘 먹고 이렇게 힘이 세나? 저희가 파는 선진북한 돈을 먹고 이렇게 몸이 강해졌습니다. 자네 뭐 홈쇼핑 하나? 아니 그 자네들 복장을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것 같아.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거 그렇죠, 잘 알죠. 아니 평상시에 그럼 자네들도 여기 좀 자주 오는 편인가?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되게 대형 매장에 역세권 매장이라서 회식 장소로 아주 제격입니다. 제격. 그래. 아니 자네는 좀 자연스러운데 자네는 그 홈쇼핑 찍는 것 같아. 편안하게 하자고. 회식이라고 하면은 뭐 양반하고 노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뭐 모임을 하는 거야? 아, 요즘은 노비라는 표현보다는 직원들끼리 같이 평등한 자리로. 그럼 자네는 주로 뭐 어떻게 회식을 하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썰렁한 농담. 썰렁한 농담. 내가 기대를 많이 하겠네. 우리 두 손을 잡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모르겠네. 19만. 우리 PD 양반도 놀랬어. 이제 뭐 주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모!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게 일행. 뭐 같이 와서 함께 즐긴다 뭐 이런 뜻인가? 손님들 분들 식사 자리에 일행이 되어드리겠다는 의미로. 그 의자 갖고 여기 앉으게나. 같이 우리 또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지. 여기 일행이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지금 서울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대구에서 또 유명해졌어 여기가? 여기에 또 유명한 메뉴 같은 게 또 있나? 섬진 포크 한돈 1등급만 사용하는 삼겹살이랑 목살이 조금 대표 메뉴로 잘 나가고 있어요. 암돼지 그거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야, 그 고기 맛있더라고. 그래, 그 혹시 실례지만 주모는 남자친구 있나? 네. 알겠어, 얼른 보내겠네. 저 얼른 가시게나. 불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왜 소뚜껑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 고기가 굉장히 빨리 익고요. 겉이 바삭하게 익다 보니까 안에 촉촉한 게 좀 살아날 수 있게 따뜻하게 깨서 먹을 수 있어요. 얼른 좀 기대가 되는데 고기는 어디 갔나?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또 고기 맛있게 굽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서? 아, 고기를 처음에 올릴 때 불을 켜고 바로 올리시지 말고 조금의 기다림을 가지고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충분히 세지지 않으면 고기에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이게 육즙이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 자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 저희가 회사에서 그릴링 마이스터라는 자격 검정을 보고 있는데요. 그릴링 마스터? 조선시대도 그릴링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는 말이야. 구워줘! 주모! 이런 거? 주모! 이런 나라밖에 없었어. 이제 그릴링이라고 하면은 고기를 이렇게 굽는 기술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용문화연구원이라는 걸 선진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릴링에 대한 매뉴얼, 지시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서 나오는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선진 포크 한돈이 이렇게 배우는 기술까지도 가르친다고 하니까 고기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구만. 좀 익은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드셔보시죠. 청도의 돌미나리랑 한번.
아니 자네 그릴링 마스터가 맞구만. 아니 어쩜 고기가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쫙 퍼지는 게. 야 내가 먹어봤던 고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네. 너무 맛있어. 자네들도 얼른 먹어보기나. 첫 점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자네 이제 보니까 전문가 같네. 확실히 아무것도 안 찍어도 감질맛이 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 맛. 아 이게 그냥 먹어도 마치 소금을 뿌린 듯한 짭짤함이 느껴지는 그런 맛을 네,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쫙 퍼지네. 보통 이제 삼겹살집 가면 이런 매운 소스는 잘 없거든요. 한번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자칫 느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한테 기름이랑 안에서 융화가 돼서 부드럽고 매콤하고 맛있는 직장인의 애환이 진짜 날아가는 퇴근런 하고 싶은 딱 그런 맛이네요. 아... 고기 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다음날에 일은 다음날 생각하고 일단 삼겹살 먹고. 얼마나 저희 회사에서 힘들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 자네들은 회식을 가는 편인가 안 가는 편인가? 저는 갑니다. 저도 가는 편입니다. 약간 좀 밸런스 게임처럼 한번 질문해 볼 텐데 더치 점심 회식? 법카 저녁 회식? 저는 법카 저녁 회식이요. 대신 기본 3차야. 기본 3차? 마지막에 국밥까지 6차. 바꾸겠습니다. 자네는 어떤 편인가? 3차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점심으로 아, 돌아섰습니다. 더치페이 점심이시? 아, 더치페이 점심.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선진 포크한돈을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업계 최고에서 일을 해야죠. 그게 가장 큰 아,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점들이 있으니까 카메라 보면서 우리 대표님에게 선진 포크 4행시 한번 가보자고. 선! 선진 포크한돈. 진! 진짜 맛있는 고기입니다. 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크! 크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와! 야, 자네 영업부 맞구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게임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 해. 쌈 싸주기 대결인데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재료를 넣을 거야. 그걸 맞추는 게임이야. 아니, 여기 있는 거 싼 거 맞아? 어, 막 매운데? 그 쌈이 아직 멀었나? 미나리, 국제 장아찌, 양파, 콩나물. 미나리 한 개 맞추셨어요. 양파 들어갔지? 양파 맛이 좀 강하더라고. 어, 막 매운데? 미나리, 화채, 그리고 단호박, 와사비. 자네는 두 개 맞췄어. 일단 콩나물 맛이 확 났고 국채, 양파랑 버섯 들어간 것 같아요. 두 개 맞추셨습니다. 그래 그래. 공동 1등으로 게임이 끝났네. 1등의 상품 말이지. 대동육지도에 아. 자네들의 이름을 실릴 기회를 주는 거야. 아. 별로 안 좋아하신... 어우 너무 영광스러운... 1행! 1행! 아우! 야, 자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원픽 하나씩 얘기해보자. 나는 냉면! 삼겹살을 얹어서 먹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극락을 가더라고. 저는 된장 수유박과 저 궁채 장아찌 조합을 선택하겠습니다. 된장의 진한 맛에 끝맛이 저게 좀 달고 상큼하면서 그걸 딱 잡아주기 때문에 입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드셔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네는 어떤 김치 마리국수? 약간 입안에서 도는 느끼함을 다 잡아주는 거. 아 상큼하게 싹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참기름의 고소함. 아 맞아요 맞아요. 엔딩. 네. 우리가 이제 이 대동육지도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 한마디씩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날 있었던 피로 확 풀린다 그런 맛의 맛집인 것 같습니다. 야, 그 표현 아주 좋구만. 그래 자네도 한번 부담 없이 직장 동료들이랑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회식의 마카. 아 이렇게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또 해야 돼. 이 좋은 집을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주모! 주모! 네 부르셨어요? 아 여기 좀 앉으시게나. 이 맛있는 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좀 없을까? 사이드 메뉴 같은 거 말고 고기 1인분 그냥 무료 추가로. 괜찮겠어? 한 테이블당? 자 박수 한번 치자고.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 우리 미모의 주모님도 보실 수가 있고 한 테이블당 고기 1인분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위치 한번 알려주게나. 문정역 비즈니스 파크 A동의 1층 1행 매장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물러가도록 하고 다음에 또 대동육지도 더 맛있는 맛집지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행! 감사합니다. 대왕 소뚜껑의 구운이 맛도 대왕이로구나. 문정회식 맛집으로 임명하노라.